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장례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살다가 인생을 오래 하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떠나게 되면 이제 장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가까운 뭐 조지 워싱턴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모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 교인들 가운데 보면 선산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에 하든지 그것은 본인이 원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라의 죽음을 놓고 아브라함이 왜 굳이 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졸지에 이민길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62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열심히 살다가 127세가 돼서 이제 죽었는데, 이 죽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장례를 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할 때 이제 이때 당시에 있었던 헷 족속들, 가나안에 살 때에 아브라함 근처에 살았던 헷 족속들처럼 죽음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 가지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냥 땅에다 묻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헷 족속 사람들처럼 그렇게 묻을 수도 있지만, 우리 고향 갈대아우르 그곳에 가서 묻어야 될까, 아니면 중간에 장사를 해서 제법 사람들도 많이 알고 땅도 사두었고 재산도 거기다 놔둔 하란에 묻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나안에 내 아내 사라를 묻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그날에 언약을 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노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12장 초반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체적인 땅의 장소를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고 나서 사라가 죽을 때까지 땅을 한 평도 주신 적이 없어요. 이곳에서 살긴 사는데 땅이 없는 겁니다. 덜컥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면 어디에 묻어야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내게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사라가 죽었다는 것은 자신도 죽는다는 것을 암시해요. 나도 죽어야 된다.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이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만약에 사라를 내 고향 갈대아우르에다 묻으면 그 다음부터 이삭의 삶은 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을 사고 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에 대해서는 별로 여기는 쓸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의 끝이에요. 그런데 500년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막벨라 굴이라는, 이 막벨라 굴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부터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어떻게 증언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그곳, 사라가 묻혀있는 그곳에 아브라함도 묻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중단이 됩니다. 이삭의 죽음도 나오지만 이삭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애굽에서 오래 살다가 야곱도 죽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50장에 보면 12절 14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족 속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 호상군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더라. 이 애굽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애굽에서 그 상여를 메고 막벨라 굴까지 가서 굳이 늦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아들 야곱의 일기까지 너희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이곳, 너희 아버지가 묻혀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여기 떠나면 안 된다. 막벨라 굴을 그렇게 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50장에 요셉의 죽음이 옵니다. 그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 입건하였더라. 막벨라 굴에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부탁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이곳을 떠날 때에 나를 데리고 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계속 이어지다가 출애굽기 13장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그냥 내 아내 사라를 묻기 위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내가 죽고 나의 자손들이 죽은 다음에 그 후에 자손들이 이 땅을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느라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리고 이 막벨라 굴로 인하여서 결국 지금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던 이 막벨라 굴은 말 없는 설교였어요. 보여주는 설교였습니다.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사건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붙드는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이라는 것 하나를 남기면서 그의 후손들이 죽어서 계속 그것에 묻히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보이는 설교를 보이지 않는 설교를 아브라함은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는가? 얼마 전에 세계 각국에 죽음에 대한 장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추억하기 위해서 그의 유골을 가지고 뭘 만들고 총알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빵빵 쏠 때마다 아버지를 기억한대요. 음악을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유골을 갈아가지고 LP판을 만들어요. 투명하게. 그래가지고 그 유골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악이나 그분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그 LP판에 넣어가지고 돌리면 온 가족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는 어떤 분이 들어왔는데 골프채에다 유골을 집어넣더라고요. 칠 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필라델피아가 나왔어요. 아 반갑더라고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근데 필라델피아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이 묘 앞에 보니까 이렇게 비석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QR코드가 붙여있더라고요. QR코드 요즘 아세요? QR코드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의 이렇게 점 같은 거 많이 써가지고 전화기로 탁 찍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탁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무슨 뭐 어포인먼트을 하거나 뭘 하거나 할 때 QR코드가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걸
탁 찍어요. 비행기에서 찍어요. 그리고 탁 놓으면 예약했다는 게 자자자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앞에 QR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QR코드를 딱 찍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가 어떻게 사셨다가 하셨는가가 쫙 컴퓨터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야, 이건 좋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죽으면 이렇게 설계했던 동영상, 뭐 이렇게 우리 가족도 했던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목사가 일인가? 목사는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잖아요. 후손들에게 그거 남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열심히 드려라. 예배는 우리 후손들의 영적인 길이다. 그래서 예배 놓치면 안 된다. 저도 지금도 애들에게 계속 예배 드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이거는 평신도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어요. 가르친 게 예배드렸는데 지금도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예배 잘 드리는 것이 과연 그들의 신앙에 무엇이 유익한가 생각했을 때 큰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게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남겼던 믿음의 흔적처럼 아버지, 엄마가 살면서 남겼던 믿음의 흔적, 신앙의 흔적들을 남기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저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우면 저희 아버님을 늘 생각을 해요. 아버님은 집에서 주무시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에 바로 제가 산이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셔가지고 담요라가지고 그냥 산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시간에 대해서 내려오세요. 그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딱 무릎 꿇습니다. 뭐 지금은 너무너무 편해요. 지금 한 20년 이쪽 와가지고는 참 이렇게 편하게 목회할 수도 있나. 참 그렇게 편해요. 편한데 어쩌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꿇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힘들 때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게 믿음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워줘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라 교회 생활을 11주 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믿음의 흔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부흥회도 많이 다녀보지도 않고 또 여러 목사님들도 잘 만나보지 않아서 이렇게 소수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우리 아버님 생각밖에 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정철 목사야, 나 기도 제목이 있다. 뭐냐, 뭐세요? 그랬더니 면허증이 끝났대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연세가 많으면 그냥 라이센스를 주는 게 아니고 꼭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이제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야, 할렐루야. 나서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말래요. 그냥 주는데. 그래서 받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98세세요. 1923년생이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운전하고 매일 새벽기도 가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교회 온다던데 늘 박희장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보고 배운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님의 삶을 보면 지금까지도 미국에 오신 지 50년이 넘으셨어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400불짜리 노인아파트에 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옷을 새 거를 입어보신 적이 없어요. 다 5불에서 10불짜리 구디일 같은 데를 사세요. 그리고 고쳐 입으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차도 새 차를 한번 사드리려는데 혼이 났어요. 안 됐네요. 차도 새 차를 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루에 보면 쓰시는 돈이 늘 50불 이상씩 돈을 쓰세요. 궁금했어요. 왜? 어디다 돈을 쓰실까? 근데 새벽 기도를 다녀오시고 집에 아파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가보시다가 그 집에 오기 전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저도 몇 번 따라가 봤는데 한 4마일쯤 걸으시는 공원인데 홈리스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고 텐트를 쳐놓고 있는 홈리스촌이에요. 그러면 뒤따라가다 보면은 거기를 왜 들어가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따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5불을 다 꺼내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세요. 제 아버님. 근데 그걸 지저스 빌리 그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불 주고 오세요.
매일 그 일을 한 10명씩 해요. 매일. 돈을 이렇게 쓰는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월평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돈을 그렇게 쓰세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우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꼭 이 보스턴이나 LA 살면서도 할아버지를 꼭 들리도록 해요. 할아버지하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면서 할아버지를 지켜보고 신앙을 하라. 늘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가면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찾아뵙는데 가면 큰 절을 해요. 올 때도 큰 절.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그냥 할아버지 나왔어가 아니에요. 그냥 큰 절을 하시고 살아계신 감사. 올 때 할아버지 언제 될지 모르니까 건강하세요 또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때 우리 딸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 그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충격을 받았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줄 알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기 시작해요. 아버지한테 그런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할아버지한테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돈 쓰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4년 전에 결혼식을 할 때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 결혼해야 되겠는데. 근데 저 가슴 철렁하더라고요. 뭐 하든 돈이 있어야지 뭘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식을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웃고 축의금 내는 거 그렇게 좋은 거 같지 않다고. 그래서 그냥 미안한 얘기인데 아버지, 엄마, 오빠만 오고 저쪽 가족만 하고 결혼식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8명이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 비용이 있잖아요. 그 돈 꽤 돼요. 그게 뭐 할 거냐니까 성교비요. 결혼식 비용을 성교비로 다 보냈어요. 그럼 2,000불 들어가서 결혼했어요. 필라델피아 목사님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저희 아버님도 안 오셨어요. 우리 손녀딸 결혼식 하는 돈 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 왔다 갔어요. 보스턴에 있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지난 4월 달이 우리 결혼 4주년이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왜 그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결혼 4주년인데 어떻게 뜻있게 이걸 보내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생각을 뭘 했냐 하니까 돈은 뜻있게 쓰는 게 좋겠다. 두 사람이 나가서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니까 고깃집 가서 고기도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100여불, 200불 나간단 말이에요. 그 신랑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집 근처에는 홈리스 30명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날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야, 이렇게 키우는 거. 신앙의 흔적은 교회단이나 예배드리라가 아니고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흔적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저희 조카가 이번에 전화가 왔어요. 큰아버지 저 이번에 이사해요. 이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버클린하고 똑똑해요. 아이들이요. 대학을 다닐 때부터 기도 제목이 있대요. 너 기도 제목 뭐냐니까 카메라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좋겠대. 뭐 하려고 성교 가서 사진 찍으려고. 그게 제가 좋은 카메라 다 줘버렸어요. 내가 찍고 있는 거니까 선교제 하시면 훨씬 좋겠다. 그리고 가족이 모아서 밴을 하나 사줬어요. 그 밴을 사준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을 데리고 얘들이 교회로 오고 싶은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대학생인데 얘네들이 그 아이들을 다 태워가지고 교회로 오기 위해서 그 밴을 산 거예요. 가족이 그 돈을 모아서 해줬어요. 얘가 이번에 전화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번에 버클리에서 큰아버지 버클리에서 이번에 애리조나로 이사해요. 연구지도를 열었잖아. 왜 가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한 분을 이제 파송을 한대요. 교회 개척을 하는 거예요. 다섯 가정을 교회에서 좀 원하는데 자원할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한 100일쯤 된 애 하나 났어요. 조카가. 걔를 데리고서 애리조나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 돕기 위해서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막 예배 드려라 막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흔적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남겨야 될 자녀들에게 설교고 신앙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멋있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멋있게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늘 하는 얘기가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드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들은 쉽지 않아요. 이걸 목사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는 것을 엄청 조심해서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배울까를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흔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하루의 하루의 삶이 보여주는 설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도 날이 많아요.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종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과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 돌아볼 때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막빌라 풀을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고 그 이후에 자손들이 그곳을 찾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